네, 오늘은 국회 국정감사 이틀 차입니다. 각종 쟁점을 둘러싼 난타전 속에 여야는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첫날부터 국감장을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관 관용차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비밀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비선 실세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 여사를 겨냥해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 특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오늘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꼼수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죠. 네, 시작부터 증인 출석 문제로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공방 끝에 법사위에선 장시호 씨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됐고요.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교수 동행명령장이 역시 민주당 주도로 발부가 됐습니다. 복지위에서는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과도한 특혜다, 야당은 프레임 씌우기다 맞섰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저도 의사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부터 우선 치료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제1당의 대표가 1mm 차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중요한 순간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그 치료 과정을 그야말로 왜곡시키는 정말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다. 국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야당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자 여당이 반발하며 국감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